코인더밸류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잔액을 충전하고 얼터머를 구매하는 방법. 최근 얼터머 토큰이 코인더밸류 암호화폐 거래소에 상장되었습니다. 코인마워 키트캐프에 따르면 코인더밸류는 상위 신계 암호화폐 거래소 중 하나이며 일일 거래량은 10억 달러에 달합니다. 지난 6년 동안 암호화폐 거래소는 전 세계 700만 명 이상의 사용자를 통합했으며 세계 거래소 중 8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가이드에서는 등록하는 방법과 잔액 충전, 코인더밸류 거래소에서 얼터머를 구매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시작하려면 암호화폐 거래소에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하려면 일단 거래소로 이동하여 오른쪽 상단에 있는 레지스터 버튼을 클릭하세요. 거래소 등록은 전화와 이메일을 통해 가능합니다. 이번 튜토리얼에서는 이메일을 사용하여 등록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비밀번호를 생성하세요. 그런 다음 샌드 코드 버튼을 클릭하세요. 간단한 작업을 완료하여 인증이 필요하다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인증이 완료되면 코드가 포함된 이메일을 받게 됩니다. 받은 코드를 복사하여 해당 입력란에 붙여넣습니다. 약관에 동의하고 레지스터 버튼을 클릭하세요. 이제는 거래소에서 잔액을 충전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상단 메뉴에서 올리트 디파지트 메뉴를 선택하세요. 열리는 페이지에서 잔액을 충전하려는 암호화폐와 원하는 네트워크를 선택하세요. TRC20 네트워크의 USDT 토큰을 가지고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충전을 위한 QR코드와 복사 가능한 주소가 표시됩니다. 암호화폐를 이 주소로 편리한 방법으로 보내세요. 거래가 처리될 때까지 기다리세요. 처리 과정이 완료되면 지갑 잔액이 충전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첫 주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상단 메뉴에서 트레이스파트 섹션을 선택하세요. 세 개의 수평선 아이콘을 클릭하고 검색 섹션으로 이동한 후 검색창에 원하는 암호화폐 이름을 입력하세요. 얼터머 USDT 쌍을 찾아보세요. 검색란에서 원하는 쌍을 클릭하세요. 해당 쌍의 차트가 열립니다. 얼터머를 시장, 즉 현재 가격으로 구매하거나 원하는 가격으로 지정가 주문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지 가격과 제한 가격을 동시에 설정하여 거래 실행 가격을 제어할 수 있는 중지 제한 주문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원하는 주문 유형을 선택하세요. 제한 주문의 경우 얼터머를 구매하려는 가격과 구매하려는 얼터머 수량을 입력하고 바이 얼터머 버튼을 클릭하세요. 다 되었습니다. 코인더밸류 거래소에서 얼터머를 구매하셨습니다. 토큰을 사용하려면 스마트 올리트 지갑으로 전송해야 합니다.